자유한국당이 부동산 대책 대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공개했습니다. 강남 지역의 집을 가진 공직자들,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직자들 집이 모두 몇 억씩 올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이 나오겠냐며 꼬집었습니다. 보도에 김미선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8.2 부동산 대책 전과 후 정부 고위공직자의 집값 시세를 공개했습니다. 강남 살 필요 없다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잠실 집값은 4억 5천만 원 올라 24억 5천만 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말로는 집값 잡겠다면서 강남서 버티고 계신 이유를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한국당 조사 결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주택은 5억 8천만 원 오른 19억 5천만 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억 원 오른 31억 5천만 원.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5억 7천만 원이 올라 22억 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손 차관은 재건축 아파트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쉽지 않아 시세 차익을 본 것도 아니고 그동안 오른 것 자체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부동산 정책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의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서울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